바람만 불어도 옷깃을 여미게 되는 겨울. 그런데 이 겨울이요, 유독 반가운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스키장 사장님 아니고요. 크리스마스를 앞둔 산타클로스 아닙니다. 바로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다이버들이라고 해요. 다이버들이 겨울을 반가워하는 이유. 수온이 낮아질수록 바다의 빛깔이 청록색으로 바뀌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야말로 놓칠 수 없는 장관이라고 합니다. 무지 춥지만 찬바람 속에 거침없이 입수하는 이유. 청록색의 그 아름다움을 쉽게 잊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며 이렇게 원하는 걸 찾아 나서는 사람들을 우리는 모험가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처럼 찬바람 속에서도 만나고 싶은 사람을 찾아가기 위해 나서는 발걸음. 중요한 약속 앞두고 모두가 일할 때 당당하게 저는 칼퇴하겠습니다 하는 대범함. 자, 일상 속에서 찾아보면 우리도 모험가다운 모습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자, 한 주 가운데 가장 힘들다는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넘치게 두 시간 함께 헤쳐나가 볼까요? MBC 경남 정오의 희망곡, 저는 조복현입니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넬의 연주와 노래로 Ocean of Light였습니다. 날씨 춥죠? 예, 오늘 추워질 거란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찬바람 불고 쌩쌩 예, 기온이 떨어지니까 마음까지도 움츠러들고 추운 것 같아요. 중부 내륙 일부 지역은 한파특보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우리 경남 지방도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요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은요 도내 대부분 지역 아침 영하권으로 접어들겠습니다. 찬바람 불어 춥겠고요. 야, 이제 진짜 딱 12월 앞두니까 이렇게 기온이 투두둑 후두둑 떨어집니다. 네, 맞아요. 오늘이 또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372번님, 12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도 좋은 노래 많이 부탁합니다. 라고 전해주셨어요. 0265번님도 내일이 12월이라 완전 춥네요. 이제 진짜 겨울이네요. 라면서 노래 역시 청해주셨고요. 그쵸, 그쵸. 참 날짜가 어김없어요. 날씨는 참 이게 그 계절 따라 또 월 따라서 잘 흐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뭐 더 봐줄 거 없습니다. 겨울이에요. 추워요. 건강 잘 지키시고요. 올겨울도 따뜻한 이야기들 또 좋은 노래로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자,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정오의 만곡 오늘도 창동 스튜디오에서 2시간 함께합니다. 누구나 오셔서 방청 가능하고요. 저희 따뜻한 차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따스한 공간도 마련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자, 함께하고 싶으나 직접 오지 못하시는 분들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샵 2244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짧은 문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한 통당 100원의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로도 함께하실 수 있어요. 자, 오늘 3부는요. 전한비 리포터 만나는 날이죠. 정오루키 한비씨와 함께 퀴즈인 경남, 우리 경남 곳곳 주제 다양한 문제 함께 풀어보고요. 저희가 푸짐한 선물도 전해드릴게요. 자, 11월의 마지막 날 함께하고 있는 정오의 만곡입니다. 1부 광고 듣고 잠시 후에 옵니다. 목요일 정화의 만곡 3부 듣고 계십니다. 자, 매주 이 시간은요. 전한배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퀴즈인 경남. 한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요일이면 찾아오는 여자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찍 왔어요. 네. 한 1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음악 듣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좀 감성에 젖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어떤 노래에 그렇게 젖어들었나요? 나 혼자. 사실 방금 바로 나온 노래라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니 사실 아까 한비 씨 좀 일찍 와가지고 아유 오늘 뭘 하나?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저도 하다 보니까 금방 지나가네요. 시간이 훅 가네요. 근데 오늘 춥잖아요. 네. 마음도 좀 헛헛하고 또 11월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고 맞아요. 네. 그래요. 아까 잠깐만 그런 문자가 왔습니다. 한비 씨는 좋겠어요. 좋을 때입니다. 나이는 물어보지 않을게요. 안춘하 씨께서 왜 좋을 때일까요? 그 항상 그런 게 있어요. 그
그 나이를 지나온 분들은 딱 보면서 아유 그때가 좋을 때다 약간 고유명사처럼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뭐 중고등학교 시절 뭐 20대 초반 시절이 좋을 때였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데 요즘요 아 내가 이 시기가 진짜 좋을 때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을 때예요. 난 그때 날아다녔다. 부럽죠. 부러워 부러워. 부러워도 어쩔 수 없어요. 예, 뭐 어쩌겠어요. 이미 지나온 거 뭐 지금도 열심히 살아야죠. 또 나중에는 아 그때가 좋을 때인데 하고 또 후회할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순간이죠. 네. 4619번님이요. 복자씨 큰맘 먹어야 살 수 있는 걸 사봤습니다. 25살에 결혼했는데요. 어머나. 지금껏 이혼 않고 살아준 아내에게 의미심장해. 아, 백화점에서 좀 고가의 가방을 사줬습니다. 근데 아내의 첫 마디는 영수증 갖고 있지? 였습니다. 영수증 없으면 환불하기 까다롭다고요. 딸 셋은 잘 입히고 먹이면서 정작 자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값싼 것도 명품으로 만드는 몸매와 지성을 가졌다나. 네. 아니 25세에 결혼하셔서 아이 3명이나 낳으셨으면 많은 일을 하셨네요. 그러게요. 네. 예. 복자씨 저희 결혼기념일 축하해주세요. 류혜진 박진근 16번째 결혼기념일입니다 라고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예. 근데 이 아내분의 마음을 남편분이 알아주시고 있는 것 같고 또 이 남편분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내분도 네. 남편분의 마음을 이제 받으신 것 같아서 그쵸. 사실 뭐 이 가방 명품 가방보다 더 소중하고 값비싼 이 마음을 받으셨으니까 행복하실 예.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또 이분께 선물을 네, 써옵니다. 명품까지는 아니지만 마음은 명품 담아가지고 너무 없어 보였나? 아, 좋은 걸로 싸줘요. 네, 좋은 걸로 네. 싸드리겠습니다. 자 한비 씨와 함께 또 우리 경남 곳곳의 다양한 주제들 문제를 함께 풀어볼 텐데요. 자 오늘도 문제 듣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까요? 네 제가 경남과 관련한 문제를 내드리면요 여러분들께서는 문자 번호 샵 2244번으로 문제의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서비스가 들고요. 문제 정답 맞춰주신 분에게 저희가 급으로 연락을 드리는데요. 전화 연결이 된 이후에 정답 맞춰주시면은 선물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한비 씨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이곳은 대한민국 차의 최초 시배지입니다. 경남 땡땡군인데요. 이 땡땡군 지리산 일대에서 1200년 동안 이어온 땡땡 전통차 농업이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청산도 구들장농과 제주 밭담 농업 시스템에 이어서 세 번째인데요. 이 지역에는 화계면, 악양면을 중심으로 1200헥타르의 야생밭이 있습니다. 오래된 차나무와 바위가 어우러진 땡땡 전통차 농업은 차별화되면서도 보존가치가 높은 그런 농업유산인데요. 자, 이곳 녹차가 글로벌 명품 브랜드로 위상이 높기도 하죠. 자, 경남의 이 지역은 어딜까요? 땡땡군입니다. 네, 오늘 한비 씨가 굉장히 또박또박 우리 청취자분들 제대로 정답 보내실 수 있게 차분하게 잘 읽어드렸습니다. 자, 정답이 오고 있는데 오답도 좀 보이고요. 오답 보여요. 네. 4276번 산천군. 아, 너무 용감했어. 예. 자, 정답 샵 2244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한비 씨. 네. 어떤 분을 좀 뽑으실 생각인가요? 오늘은 저희가 지난주에 그 전화 연결했을 때 느낌 좋았거든요. 네네. 저희가 그 촉을 다시 살려서 가하. 최대한 이곳에 있는 어떠한 뭐라 해야 될까요? 에피소드를 좀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을 감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런 분들의 참여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1813번님이 청하셨습니다. 오늘 바람 많이 불어요. 네. 네. 이지연이 부릅니다. 바람아 멈추어다오. 이지연의 바람아 멈추어 다오였습니다. 맞아요. 오늘 바람이 꽤 많이 불더라고요. 네.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옷 따뜻하게 입고 나오셨겠죠? 네. 지나가시는 분들 봐도 이렇게 머플러 하고 다니시는 분들 참 많고요. 네. 저도 오늘 분위기를 좀 내봤습니다. 괜찮네요. 네. 예쁜가요? 좋네요. 네. 자, 첫 번째 문제 내드렸고요. 정답자 이제 급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그 전화 연결될 행운의 끝자리 바로 6687번입니다. 자, 6687번님은 과연 5초 안에 전화를 받을 것인가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급 받아주시고요. 거기서에서도 또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이런 거 풀어주셔도 좋고요. 오! 여보세요? 네, 정답은요? 하동군요. 하동군!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6687번님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창원에 사는 최신형이라고 합니다. 네, 창원 살고 계시는 최신형 씨, 지금 어디서 네. 라디오 듣고 계시나요? 아, 집에 있어요. 집에서 지금 대학원 과제하고 있어요. 아, 실례지만 네. 뭐 어떤 전공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간호학 전공하고 있습니다. 간호학. 아, 네. 네. 근데 한별 씨 눈치 못 챘어요? 어떤 거요? 우리 청취자분 성함이 아, 최신형이세요. 어머. 아 근데 이런 거 너무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근데 나 또 하고 싶다. 최신형. 아 저도 이름이 뭐 흔한 이름도 아닌데 최신형 씨. 아 네. 뭐 어떻게 발동을 한번 걸어볼까요? 말까요? 뭘 걸어?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하자. 아, 아 최신형 씨 오늘 춥잖아요. 네. 이런 날에 공부하기 딱 좋네요. 그렇죠? 네, 집에 장판 틀어놓고 지금 문자 주신 거 보니까요 신랑이랑 네. 놀러 갔을 때 하동 너무 좋았다고 최천판댁에서 네. 부부송 보고 부부나무 예 그거 아 부부송 부부송 보고 아 화개장터 가서 제철국 먹고 이렇게 보내셨는데 하동 언제 다녀오신 거예요 그러면? 다녀온 지는 한 3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도 갔다 오긴 갔다 왔었거든요. 네. 작년에는 봄에 매화 보러 가족들이랑 갔었고요. 맞아요. 하동에 네. 그 매화 진짜 예쁘게 핀 거리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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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거기 갔었고 그 2년, 그 3년 전에는 신랑이랑 둘이 갔다 네. 왔었어요. 야, 그러셨구나. 네. 네. 이제 공부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험을 혹시 치르게 되나요? 아 기말고사. 아 기말고사.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12월 초 또 중반에 우리 초중고 대학교 대학원까지 기말고사 시즌인데요. 공부 열심히 잘 하시고요. 저희 네. 끝으로 혹시 뭐 신랑분이나 뭐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짧게 부탁드릴게요. 아 지금 저희 신랑이 밖에서 일을 하거든요. 밖에서 운전하는 일을 하는데 네. 아 추운 날씨 항상 건강 조심했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들 전부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참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험도 잘 치르시고 모르면 3번. 네. 근데 서술형이야 아마. 서술형. 자 최신영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사실 이름이요. 남자 같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복현. 조복현. 이렇게 해가지고. 왜 자기 이름 검색해 보지 않아요? 아, 안 해보나? 뭐 그 포털 사이트 같은데 말씀하시는 그쵸. 거죠? 다 남자예요. 아, 네, 그래요? 뭐 무슨 교수님도 있고, 뭐 또 조명 감독님 있고요. 다 남자야. 뽀뽀뽀의 조명 감독님이셨어. 아, 재밌다. 네. 네. 자, 어쨌든 우리 최신영 씨, 아, 저희가 준비한 정답도 보내드리고요. 선물도 자. 최신영으로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좋아 좋아 이런 거 좋아. 자 3789번님 제 고향 하동입니다. 아 하동 정답 많은데요. 의외로 오늘 오답도 많아요. 오답도 많았었어요. 가장 좀 황당한 오답 뭐였죠? 화동. 화동군 있었고요. 네. 보성 녹차 유명하잖아요. 전라도. 보성. 네, 보성군 있고 아까 네. 산청 보내주신 분도 계셨고요. 산청도 있었고요. 네. 장흥군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보셨어요. 자 보자. 하동 얼마 전에 군수님이 세미나 하는 거 봤는데요. 황금 제첩 행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8940번님. 아 하동 뭐 제첩국 맛있죠. 네. 네. 그리고 또 보내주신 문자가 노량을 지나 섬진강 물안개 피어나는 길을 따라가는 것 예쁘죠. 하 입김 나오는 동. 동장군의 계절 하시면서 이행시까지 보내셨습니다. 네, 그리고 6360번님. 네, 하동 사람이라고 하시면서요. 우리 하동이 나와서 너무 자랑스럽네요. 저희 5대째 녹차 농사 중입니다. 와, 멋지다. 와, 이분의 그 하동 녹차 스토리 궁금한데요. 궁금합니다. 우리 한번 급 연결 한번 해볼까요? 작가님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요런 녹차를 사라. 좀 이렇게 초보자들은 또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될지 네. 혹시 가능하시면 저희가 걸 테니까 받아주시고 뭐 바쁘시면은 뭐 안 받으셔도 뭐 그냥 네. 실망할 거예요. 생방송인데 뭐 그냥, 그냥 뭐 엔지 나는 거죠. 분위기 뭐. 이상해 지는 거죠. 뭐. 네. 노굿. 네. 네. 엔지. 노굿. 자, 5대째 녹차 농사 중이라는 우리 6360번님께 급전화 걸어봅니다. 진짜 급전화다 이거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대째 녹차 농사 중이시라고. 와. 네, 신기하시죠? 네, 너무 신기해요. 네네. 저희도 신기해요. 아, 소개부터 먼저 부탁드릴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가동에서 나서 지금 진주에 시집 와서
지금 6개월 애기랑 같이 라디오 듣고 있었던 오진아입니다. 네, 우리 진아 씨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5대째 녹타 농사 중이라는 게 네. 어디 친정인가요? 친정요, 네. 아, 근데 5대째 이렇게 이어져 이야, 나오는 게 예,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아 죄송해요. 4대요? 제가 흥분해가지고. 아, 급수 좀 들어가나요? 4대? 아, 아니 5대 맞는데 5대 말을 맞아. 잘라가지고 제가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말씀해 네네. 주세요. 아, 그 저희 그러니까 제가 아는 데는 할아버지 때부터긴 한데 그 이제 그 친조 고조부터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지금 저희 삼촌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아, 어쨌든. 아, 네, 근데 이제 그 화계에서 제가 자랐는데 이제 거기에 뭐 천년대 녹차나무도 있고 저희 집 건 아니지만 저희 집은 어쨌든 유기농 인증받은 그 녹차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 하동 녹차 자랑 한번 해주시죠. 자랑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일단 녹차가 뭐 피부 미용 뭐 그리고 뭐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남자들 그 힘에도 좋고 아이고 부끄부끄 네. 아, 왜냐면 아버지께서 녹차 또 자랑으로 그 전국 노래자랑도 나가셨어요. 아 그 노래도 나가시고 하동 군편에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사실 아버지께 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아, 네.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아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당황하지 않고 너무나도 자랑도 잘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 또 녹차 많이 많이 사랑하겠고요. 저희가 급 전화 드렸는데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진주에서 우리 진아 씨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요거 괜찮네, 그죠? 한비 씨, 우리 또 그, 급전화로 네. 뭐 항상 급전화 드리지만 네, 당황하지 않고 받아주신다는 거. 자, 11월의 마지막 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비 씨랑 또 두 번째 문제 가지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4부에 돌아옵니다. 자, 목요일 정오의 만국 4부 시작합니다. 한빛 씨 이제 두 번째 문제 바로 또 내드릴까요? 네, 두 번째 문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으시고 정답을 샵 2244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환경부와 문화재청 경상남도 창녕군은 2008년 10월에 도입한 이것을 내년 상반기에 야생 방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형 조류인데요. 한반도에서의 이것은 1979년 마지막으로 관찰이 됐고 2009년 10월 중국에서 양저우와 룸팅 한 쌍을 국내로 들여온 이후 증식 과정을 거쳐서 현재 313개 채로 증가했는데요. 자, 한자어로는 주로 홍학이라고 합니다. 홍학이라고 하는 이 대형 조류는 무엇일까요? 창녕을 네. 떠오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 처음 들여왔을 때 저도 굉장히 유심히 봤거든요. 아, 근데 우리 어릴 때는 이거 많이 봤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이요. 근데 진짜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또 보존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드디어 현실로 이제 실현이 되네요. 자, 정답 샵 2244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역시 우리 한비 씨 선택을 받은 분께 급전화 드리겠습니다. 자, 0144번님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네, 오늘 유치원 안 간 6살 아들이랑 같이 정답 보냈는데 우리가 당첨 안 돼서 너무 억울하다네요. 아이고. 하면서 승찬이 화이팅 하고 엄마가 응원의 문자 보내셨어요. 네, 네. 우리 승원이 듣고 있으면 이 노래로 좀 마음 좀 달랬으면 좋겠어요. 워워 흥분하지 말고 그 우리 공주들 예, 예쁜 칠공주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러브송 들려드릴게요. 1454번님이요. 우리 아들 6살 때 러브송 이 곡으로 춤췄거든요. 그때 생각납니다. 조금 있으면 졸업해서 초등학생이 되는데 뭔가 마음이 찡합니다. 네. 버스 안에서 들으니까 또 다른 느낌입니다. 혜인이 아파서 버스 타고 병원 다녀오는 길인데 처음 타본 버스에 너무 좋아하네요. 노래 흥얼거리면서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0612번님. 네. 우리 혜인이 어디가 아파요? 빨리 나았으면 좋겠네요. 네. 아, 우리 아이들 이때쯤 되면 좀 감기 한참 시작되지 않나요? 맞아, 감기 이제 또 독감 막 이런 거 많죠. 또 요즘 편도선 막 이런 거 부어가지고 아픈 애기들 많더라고요. 어쨌든 잘 넘겨야 됩니다. 네. 한비 씨도 아프지 말고요. 아프지 마 도토 잠보. 자. 뭐야 그 뭐야? 보이시나요? 나 처음 들어봐. 아 무한도전 네. 도토. 그렇군요. 아프지 마 복자 아프지 마.
죄송합니다. 자, 자, 다음 전화 연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연습해와. 네, 연습할게요. 아니, 지난주에 나보고 저보고 성대모사 연습해오라 하길래 제 나름대로 부담감이 있었어요. 이게 오늘 준비한 거예요? 아, 그건 아닌데 이걸로 그냥 마무리해주세요. 성대모사 잠깐 이따 전화 연결하고 좀 하는 걸로. 네, 네 끝자리 5423번님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 걸겠습니다. 5423번님, 자, 과연 전화를 5초 안에 받아주실 것인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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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5423번님께 급전화합니다. 오! 여보세요? 5만 하면 다 받으시네요. 네. 오. 자, 정답은요? 따오기요. 따오기요. 정답입니다. 네, 수줍게 정답 맞춰주셨네요. 어디서, 네. 어디 살고 계신 누구신가요? 저 현풍에 살고 있는 성민경인데요. 네, 아, 현풍. 오. 네. 네네. 혹시 지금 전화 통화는 괜찮으신 상황이신 거죠? 약간 분위기가 네. 사무실 같기도 하고요. 아, 집이에요. 아, 집이면. 혹시 아기가 옆에 자고 편하게. 있나요? 아니요. 아, 그건 아니고요. 근데 왜 이렇게 속삭이시는 거죠? 아, 그렇게 들리나요? 어, 네, 엄청 그렇게 들리거든요. 아, 아니에요. 그냥 막 해주세요. 친구처럼 막대해주세요. 네. 자, 정답 네. 따오기 맞춰주셨어요. 창녕 근처에 네. 살면서 얼마 전에 우포늪 네. 갔다 왔는데 철새 네. 향연이 멋지더라고요 라고 보내셨는데요. 아, 네, 거기 네. 망원경으로 봤는데 망원경으로, 와. 네, 되게 가까이 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마치 우리 막 다큐멘터리 같은 거 집에서 보는 그런 느낌으로 네. 네. 막 주민에서 보고 막 그러죠. 네. 해질 때 가면 더 예쁠 것 같아요. 네. 조금 오후에 갔었어요. 아마 그 저희가 전화할 줄 모르고 좀 급전화라서 약간 네. 좀 당황하신 것 같아. 그렇죠? 네. 현풍도 아, 오늘 어, 날씨 추워요? 현풍 어때요? 여기 어. 그 엄청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요. 어. 근데 네. 현풍이 어디예요? 어, 대구 과학관 혹시 아시나요? 네, 대구 과학관. 테크노폴리스. 네네네. 아. 네, 거기서. 그러면 경북인 네. 거죠? 아니에요. 아, 여기 대구시로 들어가는데 아, 아 창녕이랑 붙어 있어서 아 네. 그렇군요. 창녕 경남이고 경남 방송이 라디오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대구 네. 인근에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많거든요. 뭐 네. 청도, 대구, 뭐 현풍 사랑합니다. 네. 네. 네, 오늘 참여 감사하고요. 네. 네, 우리 경남 겨울에도 멋진 곳 정말 많으니까요. 많이 놀러 오시고 또 다녀오시면 네. 사진 찍어서 저희에게도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현풍에 계신 우리 청취자분하고는 아, 제 기억에 한번 있었던가 싶긴 한데 하여튼 손꼽을 만큼 예, 어, 얼마 안 되는 우리 청취자분이세요. 네, 전국 곳곳에서 듣고 계세요. 아까 전에 보니까 성남 가는 길에 누가 또 듣고 계신다고. 네, 3225번님 원래 고향이 이제 밀양이신데 네. 지금 성남 가셔도 저희 또 MBC 경남 라디오 듣고 계시는 분이세요. 고맙습니다. 5195번님은 점심때 요게 저희의 대화 내용이었어요. 따오기. 네. 따오기와 관련한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고 그런 자, 또 요즘 조류독감 때문에 비상사태라고요.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4035번님 네. 네. 11월 마지막 제 번호가 풀렸으면 좋겠어요. 3018번님 보내주셨고요. 네. 여긴 창녕입니다. 우포늪에서 서식하는 따오기입니다 하면서 비싼 몸 따오기 정답 보내셨습니다. 네. 자, 전화 받으신 분들 외에도요 정답 주신 분들 가운데 무지하기로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듣기 전에 준비하신 거 보여주세요. 성대모사. 아, 준비가 근데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전남빛 아 전남빛 아 자 갑니다. 잠깐 뭐 에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아, 에코 필요 없어요. 근데? 그냥 어. 제가 하자마자 바로 리액션 해줘. 나 뻘쭘할 것 같단 말이야. 뭐가 나올지 너무 기대된다. 전도연 네, 흔한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거. 성태야 한 개 더 없다 한 개 더 없다. 어디서 반말이에요? 흥해요? 아 진짜?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없네요. 보여주세요. 아, 뭘 보여줘요? 먼저 보여주세요. 아, 왜 이러세요? 네? 선수끼리. 아 성태야, 요 짧고 굵은 요거는 제가 알고 저희 MBC에 또 이렇게 리포터계 선조. 누구죠? 또 이선희 리포터? 아니야, 남선희 리포터가 굉장히 잘합니다. 진짜요? 궁금한데. 언니한테 한번 해달라고 하세요. 네네. 바로 보실 겁니다. 약간 또 그 우리 남선희 리포터 이마가 전두현 이마예요. 맞아요. 예, 이마가 너무 예쁘시죠. 네, 언니 듣고 있나요? 예, 아, 조금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해 좀 죄송하지만 언니한테 한번 또 배워오시고. 어, 괜찮았어요, 근데 진짜로. 성태야. 또 한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성태의 성이 기억이 안 나요.
올해 이제 몇 주 안 남았잖아요. 한 주 한 개씩 합시다. 네, 연습해서 오겠습니다. 아, 루키 아닙니까? 네, 루키, 배우는 루키, 자세로. 정호 루키, 루키. 자, 다음 문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퀴즈 속의 퀴즈. 당황스러워서 진행을 빨리 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 네, 마지막 문제. 경남의 방언, 경남의 사투리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KBO 리그 NC 다이노스의 마스코트 캐릭터 이름이기도 하고요. 단단히라는 뜻을 가진 경남 사투리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요거는 뭐 또 많은 분들이 금방 정답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샵 2244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요거 몇 음절이죠? 이음절이죠. 이음절. 단단해라. 단단해라. 성대모사 단단해라. 날도 추운데 단단. 여미라. 여미라 네. 이렇게 하는 거네요. 2881번님이요. 오늘 가족 같은 분위기 참 좋습니다. 아, 라고 하셨고요. 5678번님. 네. 아, 금방 라디오 켰는데 우리 동네 분이 전화 통화하신 것 같아요. 저도 현동입니다. 현풍입니다. 하시면서 현풍 어딘지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진짜 경남방송 잘 나와서 잘 듣고 있습니다. 5678번님. 네. 우리 또 대구 인근 현풍 뭐 이쪽에 계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 함께해요. 자, 노래 한 곡 듣는 동안에 정답 받아보겠습니다. 노라조의 노래 함께 들을게요. 제가 마지막 분하고 연결하고 싶었는데요. 네.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간 줄 몰랐어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가가지고 네네. 제가 정답만 발표를 하고요. 대신 선물은 저희가 전화 연결 안 돼도 드립니다. 푸짐하게 쏘겠습니다. 네. 7718번님 유치원 떨어져서 우울해요. 오늘 라디오 상큼하네요. 우울한 기분 떨쳐버릴게요. 7718번님. 네. 그리고 또 진주에서 손님들과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0419번님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자, 정답 발표를 할까요? 네. 정답은요 바로 단디였습니다. 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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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디해라. 춥다 해가 단디 여매라. 단디 꼬매라. 단디 짜매라. 네. 1718번님께서 보내셨어요. 2860번님은요 지금 지각해서 열심히 운전해 가고 있어요. 근데 웃겨서 운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이나나님이시네요. 네. 자, 정호의 희망곡 팀들 단디하세요. 6489번님. 알겠습니다. 단디할게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엄마가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라고 항상. 옷 단디 입으라고 문자 주시는 친정엄마 보고 싶어요. 9654번님 네, 보내주셨습니다. 자, 정답은 단디였고요. 정답자 가운데 추첨 통해 선물 드리죠. 한배 씨, 네. 다음 주도 성대모사 단디 준비해 오세요. 성태야. 단디 준비해서 올게요, 여러분. 이게 매력이 훅 하고 들어와. 나도 성태야. 난 아니네요. 너무 예쁜 척했어요. 알겠습니다. 원래 예쁜 거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